각종 IT 기기와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2차 전지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광양시가 치열한 경쟁 끝에 1조 1000억 원이 투입되는 포스코의 2차 전지 클러스터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광양시 율촌산업단지 52만 제곱미터 땅입니다. 내년부터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2차 전지 원료를 생산하는 포스코 공장이 들어섭니다. 포스코는 한때 경북 구미와 포항시 등을 공장 부지로 검토했지만 광양 율촌 산단을 선택했습니다. 새로운 이제 2차 전지 이런 배리로 이렇게 육성을 한다든지 방법권에 크게 보면 광양시 산단 수적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포스코이 저기 리튬 공장에 들어오는 데서 지역 경쟁력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부분이니까. 2차 전지 원료 클러스터 조성에는 1조 1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직접 고용 인력은 700여 명, 완제품을 생산하는 클러스터까지 조성되면 지역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우리 실원자 경쟁의 효과를 이게 뭐냐면은 연결 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흡수, 환수를 찾는 그 우리가 뭐를 해야 될지 그걸 좀 고려해야 되고. 이번 유치로 광양이 2차 전지 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